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야오, 고르세 몸이 수액 있어, 수액 있어. 한번 외쳐보죠. 주간 아이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정 보미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시간 특집입니다. 그만큼 오늘 좀 대단한 분들이 오래간만에 특히나 나옵니다. 오래간만. 예, 먼저 모시기 전에 네. 외쳐야 될 거 있죠? 외쳐야 될 거요? 예. 금주의 아이돌! 예, 금주의 아이돌을 외쳐야 되는 거겠지? 굉장히 늦게 했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많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저요? 마치 보이그룹이 나오는 것처럼. 아유.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아니에요. 아, 립스틱을 부르다 말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분들 말이죠. 정말 오래간만에 뭉친 분들이 나오십니다. 진짜 기다렸어요. 이분들 또 소개를 위해서 우리 보미 씨가 특별하게 우리 보미 씨의 전매 특허인 프리스타일 랩으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나올 멋진 분들을 소개합니다. 누가? MC 보미가 yeah. 준비됐나요? Yeah. 준비됐나요? Yeah. 들어가자, Let's go! 예, 예. 프리티를 했다. 오, 예. 블록 B.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지약호, 난 보약호. 예! 지가 나이 도네야 블록 B, come back. 윤범이, come back. 빽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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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시다! 블록 B! 아, 너무 오랜만이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록빈! 안녕하세요, 블록빈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일단 뭐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지코. 지코가 일단 엄청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활동을 했냐면 지금 보면 솔로곡으로 대박 친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너? 아, 너는 나, 나는 나. 너는 나, 나는 너. 보이즈 앤걸, 터프 쿠키들 해가지고. 보이즈 앤걸. 아니,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이렇게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작업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쁜 와중에 하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스케줄 끝나고 나서. 진짜 TV만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뭐 지코 씨 말고도? 네, 지코 씨 말고도 네. 또 한 명 음원 1위 박겨! 아, 박겨! 심지어 작곡 작사도 이렇게 직접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1위 했잖아요. 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죠? 보통연애라는 노래. 보통연애. 네, 이게 보통연애. 음악 방송에서까지 방송 안 했는데도 1위를 주셔가지고 이례적으로? 네. 아. 나머지 분들은 1년 7개월 동안 뭘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는 작년에 또 유건 듀오랑 같이 유닛 바스타즈로 활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여기서 생으로 한번 라이브로 한번 불러주시면 돼요. 생랩! 우와! 형이대로 잘해주세요. 그럼! 제 다기생 오라비 전티 나는 꼬라지 니들 감찾는 사이 얼씨구 풍년이 왔지 난 로우한 게 아냐 마초처럼 앉아봐 해 이 무대는 내 구역이야 구경이나 더 해 내가 너 이것도 앉았어 너 뒤로 땡기는 거 내가 좋아해 이거 기억나네요 이 노래도 지코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만 잘 안 됐어요. 네? 예전 다른 노래들 물론 잘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 노래도 좋았어요. 노래 좋았거든요. 살짝 조금 시기가 살짝 애매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기. 사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갈 때 어떠한 그런 막 문화생활을 하기 다들 약간 힘겨울 때. 그러면 블락비 마스터즈 다음 곡은 또 기대도 될까요 올해? 블락비 마스터즈 다음 곡은 뭐? 마스터즈 다음 곡은 뭐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블랙핑크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저 에이핑크도 하나 주세요. 전 무조건이죠. 제가 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동안 박경 씨가 다른 팀 작가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주간 아이돌에 나갈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아, 진짜 오히려 제가 혹시 말 좀 해서 주간 아이돌 한번 좀 나가게 해주실 수도 있냐고. 그러면 그렇게 바라는 주간 아이돌이 나왔으니까 뭐 좀 보여주세요. 네. 뭐예요? 박경 씨가
일단 단기 기억력이 세계 챔피언급이래요. 단기 기억력 분야 세계 챔피언인 침팬치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침팬치. 예, 그래서 침팬치와의 대결은 아니고요. 침팬치 흉내를 한번 내주세요. 흉내를. 네네. 아, 어색하시면 옆에 고릴라도 있으니까. 아 진짜. 그럼 고릴라 나가면 제가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네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박이죠. 오. 힘내요. 이게, 이게 수액입니다. 오. 이게 수액이에요. 온몸이 수액. 예. 지금까지 블락비의 과거를 훑어봤다면 이제는 핫한 현재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가야죠. 블락비가 현재 이곳에 방문한 이유, 새 앨범을 냈기 때문이죠. 야, 새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요, 깜짝 놀랄만한 게 아직 타이틀곡이 안 나왔다고. 아 진짜요? 타이틀곡이 안 나온 상태로 여기에서 미리 녹화를 네. 듣는 건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림들이 자꾸 안 나와서 아~ 이거를 지금 자꾸 계속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새 앨범 타이틀곡이 안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뭐 미래를 얘기해야죠. 어떤 스타일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후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까? 그쵸,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상 던져주세요.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좀. 저희 항상 뭐 해왔던 스타일과 항상 다른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블락비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거와는 항상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니까 좀 뒤통수를 이제 좀 쳐주신다고. 이번에 약간 좀 난장 분위기로 또 가나 싶었는데? 네, 그러면 또 안 가죠. 오히려 스무고 자, 근데 이제 또.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은 근데 앨범 노래 나오는 게 한 4월 정도인가요? 예정은 4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이제 5월이면은 네, 가을로 가면 안 되죠.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가을 안에 노래가 안 나오면 이 영상을 저희가 팔겠습니다. 팔아버릴 거야. 네. 어쨌건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또 좋은 앨범으로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이 또 완성도 되기 전에 주간 아이돌을 위해서 30초만 녹음을 해서 네. 들려드리려고 만들었대요. 그게 아닐걸? 내가 알기로는 타이틀곡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이 친구들은 오래간만에 컴백이라 선공개곡을 분명히 낼 거거든. 그렇네! 선공개곡을 특별히 그러면 소개 좀 해주세요. 성공개곡은 이제 몇 년 후에라는 곡이에요. 몇 년 후? 네, 몇 년 후면 우리는 서로 각자가 되어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남녀랑 헤어진 다음에 소회를 담은 거. 그러면 몇 년 후에 에, 오래간만에 또 컴백한 우리 무대에 성공개곡 진짜 아직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아, 각자 추시면 돼. 노래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 그럼 그럼 그렇게. 자, 우리 블락비의 성공개곡 몇 년 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쉬운데. 슬퍼. 야, 아무 좋다, 이 벙커. 일단 신곡까지 저희가 감상을 했으니까 이제 할 걸 해야 할 시간입니다.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랜덤 플레이 때! 아~
들려 돌아왔습니다. 제일 못하는 거. 자, 몇 년에 나오면 여러분들 프리스타일로. 몇 년에 프리스타일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할까요? 틀린 멤버. 아, 여기가 센터. 뭐, 딱밤 맞기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오래간만에? 네. 딱밤 맞기요, 틀린 멤버? 딱밤 맞기. 네. 아, 와, 나 2년 만에 지금 처음 들어보니까 진짜. 음악 주세요! 오늘 지나면 프리스타일. 아, 역시 블락비야. 과연 서로가 각자가 돼 진실 수 있을까 그리워 그리워하고 아, 이건 좋아요. 알아보면 그땐 그 손 넣어줘야 해 누구야 이거 뭐예요? 아니 원래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안 내려갔구나. 이거 그냥 해보자고요? 네, 제가 해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자, 잘 하라는 의미에서 딱밤이요? 네. 아, 저 근데 너무 약해요. 약해? 네, 약하게 때려요 그냥 뭐. 이렇게 때려도? 힘내자. 어때? 잘해라.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약한데. 진짜 약한데. 어, 세게. 약해, 약해 하면서 확 들어줘. 소리가 나. 여러분 지금. 제대로 뭐 노래가 넘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 자,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힘내주세요. 음악 주세요. 프리스타일. 몇 년을 오, 이걸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잘하네.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와, 네. 이게 무슨 노래인데? 잭팟이요. 잭팟인데? 네. 왜 못 터뜨렸어? 아. 이번에는 이제 손대로 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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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죠? 진짜 내다봐. 멘트를 안 했어요. 잘하자는 멘트를 안 했습니다. 이거 벌칙이 아닙니다. 잘하자는 멘트를 해줘야 돼. 어! 멘트 잊지 마세요. 네. 힘내자, 잘하자, 열심히 하자, 우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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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까요? 네. 네. 예. 그래. 자, 음악 주세요. 야, 아까랑 많이 다르다 이제. 아, 비오 이거. 어, 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비오 아. 전원 틀렸어요. 전원이 틀렸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노래지 이게? 이게 저희 무슨 노래 아닌가? 아, 그래. 저도 처음 듣는 노래. 무슨 노래 아닌지 알았어. 나 했어 이거. 멤버 전원이 다 멈췄잖아. 멈췄습니다. 아 이게 멤버 멈췄어. 아 이렇게 되면 사실 멤버 전원이 틀렸기 때문에 전원에게 뭐 벌칙을 주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랜덤 플레이 댄스 실패. 아 성공하면 뭐가 있었나요? 아 큰 선물 있었죠. 어 뭐 혹시 아 아주 하루 세트 하루 세트 쪄버려. 냉장고요? 냉장고를 하나씩 이렇게 퀵으로 보내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날라갔습니다. 얼음 냉장고. 아, 냉장고. 아, 냉장고 탄 그릇들이 많거든요. 다음 기회를 한번 또 이용을 해봐야겠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코니! 뽀미! 아이돌 콜센터! 콜콜콜! BBC들을 위한 네. 음성 사서함이 열렸습니다. 오~ 오래간만에 연결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2년 5개월 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진짜 팬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네, 100% 팬들의 참여로만 이루어지는 이번 코너고요. 네. 불시에 딱 하루 24시간 동안 음성 사서함을 열어서 팬 여러분들이 직접 남긴 블락비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콜 들려주세요. 어떻게 했다 진짜 나 너무 웃기다 미쳐진 거 궁금한 기억이 안 나. 끝난 거예요. 아 저럴 수 있어. 귀엽죠. 정말 힘들게 연결했는데 그렇게 끝났어요. 귀엽다. 귀여워. 예 귀엽죠. 다음 콜 주세요. 제스코 오빠 요즘 코의 안부를 궁금하네요. 코의 길이를 대주세요. 와, 소야 코끼리요? 연예계의 대표 코 있잖아요, 3대 코. 아, 왕코, 개코, 지코. 지난번에 우리 또 지코 씨가 코 길이를 재고 몇 센치 나왔나요? 예. 지코는 3.8 왕코 형이 한 5 정도 될 거예요. 와. 한번 볼게요. 5 정도 되려면 어떠죠? 디자인 하는. 자. 3점! 어! 줄었어! 3.4! 오! 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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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되게 많이 컸을 때였어. 컸을 땐 뭐야? 3.4 맞아요, 3.4. 3.4. 코가 줄었습니다. 코가 줄었어. 0.4가 줄었습니다. 저번에 됐을 당시에는 조금 제가 좀 살이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많이 빠졌죠. 네, 많이 좀 빠져 초심을 좀 있는. 아, 빠지면 원래 나오는데. 네, 저는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네. 아, 팬 여러분들 보셨죠? 지코는 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대가 안 되겠는데. 네, 어쨌거나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콜 주세요. 새벽 6시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네요. 옛날에 지금 블락비 이상한 자기소개하면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지훈이가 패션왕자 막 이런 그 영상을 한번 재현해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끝. 몇 년 전이에요? 어머입니다. 내가 난리 났대. 네. 난리 났대 여러분들이 샵에서. 찍었던 네. 네, 초창기 영상이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있어. 우리 그 샵에서 찍은 거. 안녕하세요. 두현아비 블락비. 블락비에서 패션 왕자를 맡고 있는 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꼬대 킹카.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천상병사.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천상병사 태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샤이가이 지코입니다. 샤이가이. 안녕하세요. 블락비에서 신입이 된 조가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늑대요. 늑대요. 보데킹카 어딨어? 보데킹카. 보데킹카. 저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들?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렇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저희들의 망가짐도 네. 고사하고 이렇게 그럼. 열심히 블락비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이때요 그렇게 저게 제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애들이 네. 하면서 하나씩 더 센 거를 이렇게 네. 해갔는데 프리스타일로?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보미 씨 어때요? 아 멋있어요. 네, 보고 싶어요. 먹방 보미. 네, 전 먹방 보미죠. 먹방 보미. 스파클링 보미라고 했죠, 저는. 스파클링 보미.
아, 맞아, 맞아. 데뷔 초 때요. 맞아요. 아, 정식으로 한번 해봐요. 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통통튀는 스파크의 꼬미입니다. 아! 아, 아, 특히나 친척분이 크게 웃네요. 아, 저 지금도 해요. 저 지금도 합니다. 아, 좋아요. 그런 자세 좋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네.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시면서 네, 네. 예, 한번 다시 한번 또 팬들이 원하니까 네. 한 명씩 일어나서 하는 게 예, 그때 소개 한번 갑시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멋진 짤방 하나 또 드릴 수 있게 선물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드립니다. 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난리 날 건강한 안녕 별원이 블락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네, 블락비의 막내 호철형한테 효율 안녕하세요 블락비 블락비의 꼬대킹카 블락비의 꼬대킹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미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샤이가 지코입니다. 샤라라, 슈! 샤라라, 슈! 샤라라, 슈!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최강 장사, 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신입이든 조각, 신입이든 조각, 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느낌, 김원입니다. 이야, 너무 웃기다. 어, 저 너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진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괜찮아. 상큼 터집니다. 맞아요. 또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렸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지. 자, 다음 콜 주세요. 대신 내가 혜인 오빠랑 손신수랑 지윤 오빠 콜라보 무대를. 할 일 많다, 오늘. 자, 랩신 해봐. 태일이가 랩을 하면 에미넴이 무릎 꿇지. 자, 지코가 비트박스를 하면 태일이가 랩을 하고 피우가 춤을 추는 거예요. 예. It's the P-P-P-O. Let's get it dance. 랩스야, 빨리, 빨리 가세요. 네, 네, 네. 태일이가 랩을 한다, 홍홍홍이라도 해. 어, 너무. 또! 요. 아. 태일 on the mic. 너희가 느끼는 공간. 어. 네. 이렇게 닌자 on the cover. 닌자 on the cover. 모르겠어. 야. 배우가 춤 많이 췄어. 아주 랩. 이게 콜라보는 좀 어렵죠. 태일이 단독으로 가야죠. 그죠. 무반주로 가는 게 사실 무반주가 그렇지. 랩의 묘미죠. 오, 타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타. 주간 아이돌. 오! 블락빈 탑 아이돌. 오! 예. 돌돌돌. 오! 너 주지 마, 계속 가, 계속 가. 어제 쿠팡에서 돌돌이 샀어. 오! 다 샀어. 돌돌. 달달달. 아, 모르겠어요.